Nightscene TV.궁서체 LOL 방송 신해안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진이고 옆에는 네 뭐가 아프니까 네 강피입니다. 스스로 하세요. 네. 강키입니다. 자, 오늘은 또 빗돌 하광석 해설이 좀 바빠서 이분 그 게스트로 하죠. 그럴까요? 항상 안 나오시는데 나올 때 네. 게스트처럼 이렇게 와 하고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항상 안 계신데요 뭐. 아니 이렇게 목이 안 좋을 때 네. 아, 요즘 말 좀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듣기가 좀 거북스럽네요. 뭐요? 이게 듣다 보니까 목이 제가 뭐가 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냥 빨리 집에 갔었어야 됐는데 네. 너무 화가 나서 네. 맥주를 한잔하는 거예요. 아 어제 그 마지막 재경기 때 그렇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복귀가 끝나 나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1부에는 네. NLB 16강 2일차 경기를 복귀를 할 텐데요. 일단 동탁스와 시룰루의 경기입니다. 우선 네, 첫 번째 경기 빅배너맨부터 보시죠. 네. 네, 말씀하세요. 진행도 안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목이 아프시니까요. 네. 특이한 픽은 이제 제라스 픽이 제일 특이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라이저스 혹은 리저스라고 읽는 이 플레이어는 굉장히 제라스를 잘 하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투패가 제라스에게 정말 약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한 번이라도 그 투패가 제라스에게 죽으면은 그 다음 6레벨 때 궁극기 한 번에 집에 가야 되거나 혹은 죽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라스 픽은 정말 의미가 많고요. 그리고 역시 캐넨 때문에 리신을 픽해준 모습이 있고 앨리스는 선피로 가져왔는데 앨리스는 OP니까요. 아 OP이기 때문에 일단 선피로 가져왔고 네. 제라스가 트위스트 페이트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투패는 라인을 밀고 로밀을 가야 되는데 미는 속도도 제라스가 좀 더 빠른 편이고요. 네. 밀고 로밀을 간다 쳐도 제라스가 그 미드라인의 좀 앞쪽에 와드를 박으면은 트패가 위로 움직인지 아래로 움직인지 보이죠? 그것만 파악을 해도 4월이나 길기 때문에 견제가 됩니다. 아, 방해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솔킬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당장 라인전에서 제라스가 솔킬 한번 따낸 다음에 솔킬이든 갱킹이든 300골 혹은 400골 먹어간 다음에 라인 복귀하고 6레벨 때 궁극기를 쓰면은 트패 체력이 한 20%? 10%쯤 남아요. 그걸 정글러가 숟가락을 조금만 얹어주면, 김동준 감독님처럼 숟가락을 조금만 얹어주면은 트패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위기입니다. 그러한 사거리 등등을 이용을 해서 네. 충분히 카운터 픽으로 고를 수 있었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네, 물론 네. 그 외에 특이하게 더 있어요. 이 투패 플레이하시는 분이 룬을요 정말 공격적으로 엄청 공격적으로 받고 2속까지 넣어주면서 아 나는 제라스의 무빙 그 스킬을 무빙으로 피하면서 평타 견제하겠다. 그래서 라인전 압살을 하겠다. 실제로 그게 먹힐 뻔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시도였는데 이건 경기를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남은 이야기는 게임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죠. 네. 첫 번째 게임 화면이고요. 탑 쪽은 그냥 아무 상관없는 화면입니다. 진행해보죠. 굉장히 좋고 지금 상황에서는 먹힐 가능성이 자 이게 미니맵을 잘 보시면은 이게 그 볼리베어가 레드를 먹고 내려오죠. 네. 쭈뿌쭈뿌하고 내려오죠. 투패가 블루를 리시 받고 보트가 리시해주고 투패가 블루를 받은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볼리베어 내려오고요. 이러면은 투패가 지금 2레벨이고 볼리베어 2레벨이요. 제라스 1레벨이죠. 그리고 제라스가 투패가 미드에 한참 안 보이니까 미니언 손실을 주려고 라인을 엄청나게 밀어놨어요. 이게 타워에 미니언이 죽게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엄청나게 밀어놨는데 그걸 좀 신중하게 노린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플레이니까 또 리저스라는 이 플레이는 잘하기 때문에 그런 당연한 플레이를 잘하겠죠. 네. 당연한 플레이를 제라스가 했고 그 당연한 플레이를 노리고 볼리베어와 투패가 올라오면서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이건 도망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고카 뽑아오죠. 와일드 카드. 네. 와일드 카드. 역시 파랑이 좋아요. 네. 여기서 바로 사망. 굉장히 큰 정신상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문제가 리신이 잠깐 미드에 갈까 말까 하다가 블루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아. 이게 진짜 블루를 바로 진짜 엄청 빠르게 바로 시작했다면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미드에 두 명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지? 가야 되나? 도와주면 살 수 있나? 왔다 갔다 하다가 타이밍 놓쳤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볼리베어와 투패가 블루 카정을 갑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득 많이 봐요. 보시면은 화면이 넘어갈 텐데, 네, 여기서 넘어가고 볼리베어 지나가 보죠. 그래서 이동훈 선수 약간 좀 고민을 합니다. 네. 저걸 막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막으러 아, 가죠. 아, 여기서 보였죠. 먼저 보이고. 네, 싸움을 시작하고 서로 레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은 데미지와 슬로우로 주죠. 전등 몰아치기. 네, 근데 제라스는 죽었다는 거. 그렇죠. 전멸로 체력 까놓고 미신 전멸 빠지죠.
체력이 완전 빠졌기 때문에 이거 블루는 공짜 블루가 된 겁니다. 네. 블루까지 가져가는 모습. 결국 그리고 귀환을 하게 됐죠. 제라스는 지금 이제 라인을 복귀를 하고요. 네, 이건 좀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동탁스 팀은 사실상 그 예전 윈터 시즌까지 BB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마추어 팀이지만 다섯 명이 한 곳에 뭉쳐서 굉장히 오래 게임 호흡을 좀 맞춰왔고요. 실제로 대회 시상도 좀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NBA 대회 같은 그 대회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굉장히 그 경험과 성적이 뚜렷한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신생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캡틴 룰루, 시룰루 팀이 이런 좋은 전략을 어떻게 보면 3버프 컨트롤이에요, 이게. 그렇죠. 약간 뒤틀린 3버프 컨트롤. 더 좋은 거죠. 블루를 미드가 먹고, 레드를 정글라 먹은 다음에 미드갱을 하고, 잡아낸 후 바로 블루카죠. 이게 제가 볼 때 못 잡아냈어도 바로 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 체력이 빠지니까. 아, 처음부터 어느 정도 여기까지 계산된 네. 그런 플레이였다. 그 계산된 플레이가 한 100% 잡았으면 지금 100%까지 끌어올렸다. 그렇죠. 네.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이건 진짜 배우 중에 많은 플레이예요. 정말 전화 그 빅토리아에서 중계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이 플레이는 대기했다가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심플합니다. 이게 제라스가 5레벨이고 티페가 4레벨이에요. 그리고 네. 말씀드렸죠. 제라스가 티페에 좀 카운터가 될 수 있다고. 제라스가 티페를 잡아먹는 카운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신이 볼리베어보다는 조금 더 초반에 딜이나 유틸적인 부분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불카 맞고 먼저 카드. 네 먼저 물리고 아주 불리한 거 아닌가 싶더니 스턴 맞고 바로 잡아 아, 카드를 돌리는 중에 또 죽었네요. 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성도 그 레벨 차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금 그 전투로 인해서 미드가 많이 풀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더블 정글이나 혹은 뭐 3버프 컨트롤 혹은 라인 스왑 단계에서 이득을 취한 플레이어가 사망하면은 그 여파가 정말 엄청 크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득을 그대로 날려버리고요. 자 여기서도 아 궁극기 네 이렇게 미드층 표출 빠졌죠. 네 뒤에서 일단 제가 넘겼습니다만은 네 근데 엘리스가 엘리스 따라와요. 여기 엘리스 보시면 여기 따라오고 있죠. 네 점점 잘 빠져나가고요. 엘리스가 계속 따라옵니다. 이동이 묶기 일단 스턴 네 여기서 보시면 제라스 스펠 보호막이죠. 네 아직 불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제라스가 왜 보호막 드냐 말씀 드릴게요. 제라스는 스킬 사거리가 한 아 이거 너무 마우스 어렵네요. 아니 각한 여기서 님? 네. 한 여기까지 돼요 스킬 사거리가. 그렇죠. 근데 점화는 여기까지 밖에 안 돼요. 한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스킬 점화를 활용할 수가 없죠. 점화를 사용해 솔킬 딴다는 건 좀 어렵고 그나마 쓰는 게 이제 보호막이랑 텔레포트라던가 네, 순간이동이랑 탈진인데 네. 탈진은 이제 상대가 좀 많이 들어온 챔피언들 들어와서 괴롭힌 챔피언들 뭐 말파이트라던가 아니면 뭐 제드 같은 챔피언들 네네 그런 챔피언들이 올 때 탈진이 드는데 이 판은 그런 챔피언이 없으니까 다 대놓고 원거리에서 쏘는 챔피언들이죠. 그러니까 보호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좀 연장시켰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딱 보호막만큼 체력 다 쓰고 네 살아가죠. 여기서 Q 한번 피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Q를 한번 피해요. 여기서 제라스가 이쪽으로 탁! 아 그렇네요. 네. 한번 꺾어졌군요. 좋은 무빙이죠. 네. 제라스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덤이에요. 덤이. 네, 여기서 키를 가져옵니다. 확실히 아무리 잘하는 플레이어라도 이렇게 자신이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그 챔피언이 안 죽으면은 멘탈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게 최고의 CC기라고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잡는 과정에서 큰 공을 들이지 않으면은 잘하는 플레이어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들이 잃은 게 엄청나게 많아서 최소한 저거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도박을 하면 있잖아요. 본전을 잃으면은 본전이나 따보려고 도박 계속 해요. 아 맞습니다. 그런 심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본전이나 따보려고 이거 계속 따라가서 아 본전 따야 되는데 땡기고 하다 보면은 빚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집문서 다 갖다 바치고. 네 똑같은 네. 심리예요 이게. 야 또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 예. 아 네네네. 뭐 해본 적 없고요. 네. 해본 적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새가슴이라서 도박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새가슴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명. 네, 이게 좀 잘못 도망 같았어요 운명이. 이게 지금 물과목을 지금 그 자리에 곧바로 써줘서 네. 운명 떨어지는 자리에. 그런데 민구 선수의 크레센더 잘 박히면서 너무 잘 박혔죠. 결과 반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저희는 중계하면서도 돌려보시면은. 이 물감옥 위치 보고 네. 아 이게 이쪽 오는 게 좀 이상했어요. 사실 이쪽 오는 거 자체가 네네네. 아
이상한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맵을 잘 보니까 여기 앨리스 탑에 있죠? 베인 바텀에 있어요. 그 3대 5니까 내가 골카 던지고 죽어도 우리 편이 한 명에서 두 명 잡겠지. 아. 예,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내가 맞고 네, 특혜쌤도 딱 끊어주면서 한 타임 끊어준 게 굉장히 크죠? 네. 한 타임 끊어주면서 시간 법니다. 특혜가 아, 그렇죠. 저런 식으로 살아가죠. 특혜 결과적으로. 이건 자기 팀원을 믿었던 거군요. 네, 이건 팀을 믿고 완벽한 그 3대5 인시였다 보시면 되겠네요. 3대5 인시죠, 완전히. 앨리스가 탑에 안 보였다 못한 행동이에요. 앨리스를 탑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본인이 네. 죽더라도 팀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고요. 네, 그렇죠. 방금 전에 전본의 꼬봉 선수가 그 여기서 3대5 인신에서 이득을 봤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인신 자체 좀 약간 의아했잖아요. 물감을 바로 맞고. 그렇죠. 의아했죠.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는데 여기 그냥 또 나옵니다. 이 선수가 영리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실수로 이득을 많이 챙겨요. 또 나오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투페가 왔다 갔다 하다가 거미줄을 한 대 맞아줘요. 거미줄 뭐지 하고 먹는 건가 하고 딱 맞거든요. 네. 거미줄 날아오죠. 거미줄. 맞고요. 네. 먹는 건가 하고 딱 맞아요. 스턴 날아가죠, 제가 쓴 스턴. 딱 봐도 죽은 거예요, 이건. 이건 예. 예. 근데 여기서 리신이 플레이한 이동 선수가 큰 실수를 합니다. 여기로 방어를 타면 안 됐어요, 와드 방어를. 아, 와드 방어를 타선 안 됐다? 네, 왜냐면 탈출로가 사라지거든요. 전멸 없거든요, 지금. 아, 그렇군요. 탈출로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게 결과적인 건데, 와드 방어 타긴 탔는데 리신이 도움이 안 됐어요. 바로 죽죠? 리신이 도움 안 됐습니다. 리신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괜히 여기서 크레센도 맞고, 이거 찾아가는 서비스. 네, 괜히 여기서 타워를 끌다가 만약에 이게 리신이 살았으면은, 리신이 여기 있었으면은, 이거 방어 타고, 막 뭐 차내고 큐 써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볼립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괜히 여기서 얻어맞다가 죽고요. 또 죽고 패시베어 살죠 얘는. 아. 이 선수 굉장히 이 선수가요 지금 제 기억으로 에일리언웨어 6로 아이디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듀오한 친구랑 보듀오로 해서 굉장히 보듀오 흥했는데. 네. 자꾸 미드에서 망하는 거예요. 제드였는데. 네네. 아니, 의아했어요. 왜 자꾸 망하지? 왜 자꾸 솔킬 달라고 하지? 왜 자꾸 무리하지?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요. 아, 차단이나 해야겠다. 했는데, 경기를 이겼어요. 네, 이겼습니다. 계속 상황이 안 좋았는데, 어서 역전했어요. 이 선수 굉장히, 이 선수도 이게 선인 선수 못지않게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한 선수예요. 좀 AD류를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네. 포지션은 이제 미드에서 AD 암살자류를 주로 플레이하던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좀 그런 묘한 선수들이 있어요. 네, 롱판다시 운영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감독님은 선인 선수에게 좀 경계심을 심어주기 위해 네. 이 선수를 탑6에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비슷해요. 캐릭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 대상은 실력은 뭐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캐릭터가 똑같으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캐릭터 똑같은 사람 두 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명은 존재감 사라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경쟁을 지켜야 돼요. 이 선수들은. 아, 이렇게 잔인하게. 네, 약간 예능감 위주로 캐릭터 성이 명확하니까 이 선수는 그런 식으로 경쟁을 지켜야 됩니다. 똑같아요, 캐릭터가. 선인 선수와 전문의 고봉 선수는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똑같아요.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리신이 이동 선수 약간 무리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KT의 미드 있죠? 네. 미드에 웨인이야. 웨이브가 몰려와요. 웨이브 먹어야 되거든요. 제라스 빨리 밀고 올라오죠. 제라스 좀 더 빨리 와요. 네, 제라스도 오고 있고. 네, 그걸 알고 있는 이동 선수가 네가 좀 더 빨리 와? 그럼 내가 여기서 밀고 있을게. 네, 바텀 듀오도 따라옵니다. 네. 보시면 데미지는 절대 안 주고 왔다 갔다 깐죽거리거든요. 깐죽. 아, 그렇네요. 이것도 깐죽거리고 또 한번 깐죽거리다 가죠. 깐죽거리죠. 이러고 빡친 이제 이 실루엣 선수들이 아 얘 뭐야 잡자라고 하니까 슉 하고 빠져요. 전면 난 이만 가고 여기서 제라스가 뿅. 야, 저 아슬아슬 한 틱 남아 살았어요. 네, 이런 플레이가 진짜 연기의 최고봉이죠. 야, 나무지연상.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 사실 도망갈 데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도망 못 갑니다. 이건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쪽 도망 또 도망갈 길 없죠. 그렇죠. 어쨌든 죽은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 지금 와서 다시 봤더니 네. 그 두 선수의 스킬이 동시에 딱 들어갔었네요. 네, 소나가 죽네요. 예. 네. 이거는 그냥 네. 엉? 이거죠. 네, 엉. 네. 엉. 인구님?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이거는 종탁의 선수의 클래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볼까요? 네. 핵심은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베인은 결정의 시간을 쓰고 구르기에 쓰면 은신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머리에 눈이 있으니까 보여요. 정화. 이 다음 은신이 중요한데 트앗! 하고 사라지면서 카드 이거 빨간색 던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카드냐면은 더블 연타해서 그냥 한 대만 죽는다. 아, 그렇죠. 더블 연타해서 하나 던지자. 에이 던지면 죽겠지 하고 했는데 사라져요. 어이? 얘 어디 갔지? 못 던집니다. 네. 그래서
와카나 던져야지. 던지는 찰나에 맞고 죽죠. 네, 야 이거는 이거까지 계산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종탁 선수 잘하는 거 진짜 이건 엄청난 플레이였어요. 야, 야 이건 은신으로 살 줄이야. 네. 아, 그 순간 카드를 보고 굴러서 은신을 하면서 네. 한번 타겟팅을 잠깐 놓치게 한 다음에 그렇죠. 네, 굉장한 플레이네요. 진짜 이런 순간에는 정신 없을 텐데. 네, 레이스 크로키아움 드라곤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잡혔습니다만, 예, 이거는 굉장한 성과죠. 네, 아 물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때까지 이동 선수가 아니죠. 이 전분의 꼬마 선수가 스코어가 2킬 7데스라서 네. 돈을 180골드 준 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손해긴 손해죠. 네. 돈을 별로 안 주네요. 일단 문파를 먼저 맞췄고, 아 이게 네. 인색이라고 불리는 공보죠. 네, 이거 그냥 대명사로 인색. 네. 인색이라고 하죠. 차내고. 네, 여기 딜이 좀 부족해요. 이제 오래 싸웁니다. 오래 싸우는데, 이거 재밌는 거는, 위쪽에 애들이, 그 애들이라고 한 게 아니고, 플레이어들이 와가지고, 모두 이쪽을 포커스 하느라고 여기 아무도 못 봐요. 네. 여기가 약간 2대2 양상이 됐는데, 그래도 원딜은 일단 생존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오래 있으면 어쨌든 이쪽 라인이 뒤로 밀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자신이 물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네. 원딜인 케이틀린이 바로 그 뒤로 한번 빠집니다. 혼자 남은 룰루가 서포트과 정글러에게 주는 그림이 나와요. 아. 순수 서포트과 정글 딜에. 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과 자체가 리신의 문 그 인색이라고 하죠. 인색 플레이 자체 좋았는데 네. 그걸 파악하고 빨리 앞으로 치고 나온 이 동탁스의 정말 플레이가 좋았다는 게 진영이 정말 좋았어요. 전술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만들어낸 그림이 아니라 네. 다른 팀원들이 위쪽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군요. 네, 만약에 여기서 동탁스가 좀 약간 뒤로 밀렸으면은 케이트는 당당하게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다 쏴주길 텐데 뒤로 밀리면서 아 뒤로 빼야 되는데 라는 느낌을 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립된 그 케넨이 사망하는 그림이었죠. 네. 연쇄작용 깔끔하게 또 잡아내고요. 네. 저런 전술적인 움직임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렇죠. 확실히 시룰루 팀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선수들이고 네. 팀을 꾸려서 많이 많이 출전했던 선수들인데 네. 이렇게 호흡을 맞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섯 명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밀리는 모습 보였던 거네요. 그렇죠. 동탁스는 뭐 그런 쪽은 완벽하니까요. 아마추어 치고는 네. 여기 보시면 소나와 전멸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전멸이 없는 거를 체크를 했을 거예요. 이게 제 기억에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전멸이었는데 도망가는 전멸이었나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체크할 만한 그런 전멸이었어요. 원래 한타가 끝나고 전멸 체크하면은 한두 명 놓치거든요. 전멸 누가 없는지. 네, 그렇죠. 네, 딱 봐서 와드지우 다 도망가는 그런 전멸은 다 체크하기 때문에 리신이 알아요. 전멸 없는 거를. 소나 오라클. 네, 전멸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맞고 날아가고 인색 한 번 더 하는 거죠. 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민구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잡히네요. 이것도 전멸과 체크를 잡아냈고. 그렇죠. 전멸 체크한 것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였죠. 아 이것도 명확한 이. 전분의 꼬모 선수 지금 에일리언 6죠. 네. 이 동이부키 선수 정말 잘합니다. 네, 그렇죠. 이 선수 솔로에서 만나면 항상 바깥 이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확실히 그럼 동탁스 팀이 시룰루 팀에 비해서 좀 더 운영을 탄탄하게 했었고 서로의 호흡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타에서 대승을 네. 가져갈 수 있었다. 정리하면 그거였어요. 시룰루가 전략을 정말 잘 갖고 왔어요. 막 전략은 막 어떻게 포장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다. 막 체스를 정말 잘 뒀는데 동탁스가 체스판 뒤집어 엎은 거죠. 아, 무력으로. 장이야 하자마자 네, 무력으로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경기는 동탁스 팀이 시룰루 팀을 상대로 승리를 좀 가져가게 됐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동탁스 대 시룰루 두 번째 경기 픽변 화면부터 보시죠. 자, 보시면 정말 짜증나는 챔피언 하나 있죠. 제이스라고. 자, 제이스. 네, 제이스와 케넨이 정말 좋은 조합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약간 안 어울리는 챔피언이 하나가 이제 앨리스 서포트 정도인데 네. 사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이스와 케넨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요즘에 1티어 최소 최고봉이 있는 탑과 미드거든요. 일단 OP라고 불리는 예, 볼리베어는 지금은 약간 품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챔프들은 모두 지금 밴을 당하는 입장에 거의 많이 있는 네. 그런 챔피언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케넨과 제이스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조합이 잘 맞는 건가요? 케넨은 라인전 스노우볼링이 너무 강력하고요. 제이슨은 라인전 스노우볼링도 스노우볼링이지만 후반에도 좋다는 거. 근데 약간 케넨이 중반에 힘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라면
제이슨은 중반에 좀 힘 빠지고 후반에 갑자기 확 캐리한 아, 그런 그럼 서로의 그런 타이밍 빈 타이밍을 메꿔줄 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고요. 네, 둘 다 초반에 강하고 중반엔 캐리 좀 더 약 좀 더 낫고요. 후반에 제이스가 좀 더 나은 그런 서로 간의 구멍을 잘 메꿔준 조합입니다. 네. 근데 그걸 아는 동타스가 왜 제이스를 줬느냐? 이블린과 그라가스예요. 이블린과 그라가스. 예, 이블린과 그라가스. 그리고 캐넨을 준 건 눈으로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였고요. 이거는 뭐 제이스나 캐넨이나 이렇게 몸이 약하고 거리 유지하는 챔피언들은 눈에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이블린과 그라가스가 왜 제이스의 카운터냐? 둘 다 강쟁이 씨가 되는데 둘이 연계 플레이가 정말 좋아요. 일단 이블린이 네. 그 핑화 위치를 파악해서 한 바퀴 핑 돌아간 다음에 뒤에서 덮치면서. 잠깐 궁으로 술로 걸리죠? 네. 궁으로 술로 걸린 타이밍에 그라가스가 술통으로 딱 인시를 걸면은 제이슨 사라집니다. 데미지 자체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네, 데미지 자체로 못 죽여도 뒤로 끌고 오기 때문에 배치기를 통해서 추가 CC를 넣으면 제이슨 할 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도망가다 죽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실험적인 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의미가 많다고 생각해요. 제이슨의 카운터가 항상 뭐 강제인시다 말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데 이블린 플러스 강제인시 되는 미드를 고르면은 확실히 좋다는 거 알려주는 것 같네요. 그걸 일단 내주고 이블린과 그라가스를 가져온 것이고요. 네. 뭐 케이틀린 나미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할 말이 네. 필요 없죠. 너무 좋은 마린메딕 같은 조합이라서. 네네. 네, 정석 중에 제 최상에 있는 라인전 티어 라인전 그 원딜 서퍼 티어 그 메타고요. 네. 바루스와 앨리스는 바루스는 요즘에 정말 좋다고 느껴요. 이게 쉽고 강해서 물론 그만큼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쉽고 강한 한계치가 있다는 것은 개인기 한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빼고도 원딜이 인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인시가 된다는 얘기는 그게 또 범위형 인시라서 걸고 잠깐 한 3초? 4초?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만 가도 묶인 시간 동안 상대가 날 따라오다가 우리 팬 정리해주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생존계 부재에도 궁극기로 잘 커버칠 수 있고요. 라인 푸시도 좋고 포킹도 되고요. Q 버프로 인해서. 네. 여러 번 정말 좋은 원딜인데 이게 서포트 엘리스 약간 좀 약간 에러예요. 어떤 부분에서 서포트 엘리스 약간 에러죠?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포트 엘리스가 왜 에러냐? 라인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은 서포터가 정말 그 현도형과 시야 속도 살 돈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와드를 그렇죠. 많이 사거든요. 네. 근데 앨리스는 어쨌든 서포팅을 하면서 템을 좀 올리는 서포터였어요. 네. 세미 서포트형 약간 정글러 느낌 나는 그런 서포터였는데 요즘은 그런 플레이하면 안 되거든요. 아 시야 장악에 너무 골드를 많이 써야 하는데 아무래도 네. 자기 자신의 좀 발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앨리스 서포트 네. 지금 맞지가 않다. 네, MVP 오준이 왜 우승했겠나요? 핑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맞습니다. 탑과 서포트이 핑화를 엄청나게 박으면서 시야 장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마타 선수가 판을 짜고 게임을 끝냈거든요. 그만큼 오늘 시야가 중요한데 그 시야 살 돈을 템에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템을 안 사면 싸움이 안 된다는 게 앨리스 단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또 일단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탑노 눈은 네. 이런 이번에 그 정글 눈을 위해서 버프한 게 아니더라도 네. 원래 짜증나는 존재였죠. 원래 좀 많이 짜증나는 그런 라이너였죠. 하루 종일 짤짤을 넣어서 그나마 피 좀 빼놨다 싶으면 네. 헌심해버리고 그렇죠. 네, 좀 패시브도 짜증나고요. 네. 정말 짜증납니다, 누누.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뱀피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 들으셨고요. 이어서 게임 보시면서 나머지 말씀 나누죠. 경기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보시면 이제 누누가 탑쪽에